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강유정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36개 줄행랑이 죄를 가려줄 수 없습니다. 습관성 법치 파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위원회 파괴왕입니까? 독립기구인 인권위, 권익위, 방통위의 공통점은 이제 독립성 몰살입니다. 인권위에서 인권위, 권익위에서 권익위, 방통위에선 방송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수부 검사 출신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도주 사퇴를 또 감행했습니다. 위법적인 2인체제로 YTN 민영화와 공영방송이사 선임 계획을 밀어붙이더니 탄핵안이 발의되자 줄행랑 친 겁니다. 등장할 때부터 제2의 이동관으로 불렸는데 퇴장하는 방법도 똑같은 뺑소니입니다. 더 황당한 건 대통령실 반응입니다. 민주당의 탄핵 난발로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며 사의를 번개 같은 속도로 처리했습니다. 떳떳하면 탄핵 조사와 심판에 임하십시오. 같은 수법을 두 차례나 연이었으니 이는 법치주의 파괴이자 제도 형해화입니다. 후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의 앞날도 뻔합니다. 방송장악이라면 탁월한 실력을 가진 이진숙은 이명박 정부 시절 MBC 장악에 앞장섰고 MBC를 정권 홍보 방송으로 내몬 장본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중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멋대로 구성하는 게 아니라 국회와 대통령 추천의 5인 합의제 기구인 이유입니다. 5년짜리 권력은 방송 장악하라 준 게 아닙니다. 위법적이며 편파적인 방송 장악 시도를 당장 멈추고 무도한 흉기를 버리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장악 관련 국정조사로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방송사법으로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겠습니다. 두 번째 논평하겠습니다. 검사는 아무도 죄를 묻지 못하는 절대자나 법위의 예외 존재가 아닙니다. 떳떳하다면 당당히 탄핵조사와 심판에 임하십시오. 설마 영화인 줄 알았습니다. 허위 진술을 강요한 검사, 개인정보를 빼돌린 검사, 뒷거래를 한 검사, 회유하고 겁박해 허위 진술을 받아낸 검사, 심지어 공공시설을 분뇨로 오염시킨 검사까지. 국회가 어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비위검사 4명의 얘기입니다. 영화도 이 정도면 분류도 불가능한 등급 외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고 있다라고 발끈했습니다. 검사는 잘못 있어도 심판받지 않습니까? 검사는 아무도 손 못 댄다는 겁니까? 입법부의 탄핵 발의 권한을 침범하려는 겁니까? 판단은 사법부가 합니다. 행정기관 검찰의 잘못을 입법부 국회가 짚은 겁니다. 검찰총장이 상권 분립도 헷갈립니까? 따져보자는 겁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죄를 저질렀다면 국민 모두는 심판받습니다. 모든 책임과 심판에서 벗어난 예외 조직은 대한민국에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자꾸만 스스로를 가리켜 예외 존재라 주장합니다. 기소권과 공소권을 특권으로 휘두릅니다. 그건 오만한 착각이자 권한 남용입니다. 법 앞에 평등을 외치는 검사들이 왜 법 위에 군림합니까? 검찰은 오래전 잃어버린 자정 능력을 탓하십시오. 스스로 못하면 외재적 반성의 계기라도 잘 활용하십시오. 검사 탄핵은 검찰에게 주어진 소중한 반성의 기회입니다. 자기들이 하면 다 합법이라는 오만함을 버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무너진 사법 정의부터 다시 세우십시오. 감사합니다.